자, 그럼 이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 이 지금 1번 지문은 시험에 넣을 확률은 40%입니다. 그럼 이제 풀이할 때, 자, 답 체크하지 마세요. 요거 보면서 하면 되는데 뭐. 답 체크, 그러면 이제 둘다 놓칩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여기는 이제 등록에다가 줄을 꺼야 되죠. 여기는 결정에다가 줄을 꺼야 되고, 여기는 수립이죠, 그죠? 그러면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하네요. 해. 이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죠, 그죠?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토지 이도. 그럼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하면은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입니다. 2번에는 제가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여기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이라면 뭐다? 5. 두 번째, 임야 대당,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지번은 숫자 앞에 뭐를 붙인다? 4. 그 다음에 분할은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뭐다? 부번. 자, 합병입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본번 중 최종 순위하면 오덱스다. X. 최종 순위가 아니고 시다. 선순위. 선순위. 그러면 여기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러니까 최종 순위라는 글자만 찾아내면 틀릴 사람이 없어요. 그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5번입니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 이게 동뭐다 리 이래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갈게요. 3번에는 몇 번? 자, 3번 해봅니다. 여기 볼 때,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뭐다? 유지. 그럼 답은 2번이죠, 그죠? 학교,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는 사적지다.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제외. 사적지가 틀렸어요. 사적지에서 뭔다? 제외. 그럼 학교 안에 문화재는 학교용지,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는 종교용지. 그래 됐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4번에는 몇 번? 한번 풀어볼게요. 온수, 약수, 석유류가 일정한 장소로 운송이죠. 그러면 시작. 잡종지. 자동차 등의 판매 무역 설립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의 지목은 시작. 잡종지. 잡종지. 산림 및 원활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이거는 시작. 임야. 임야. 여기서는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캐내고 이죠. 지목은 시작.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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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면 폐차장의 지목은 시작. 잡종지. 그러면 기역, 니온, 미역.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셨습니다.